국내 핵심 산업인 반도체, LCD, LED 및 각종 공작기계 등 국내 자동화 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며 세계 시장으로 뻗어갑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니어 모션 시스템 독자 브랜드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 21세기 자동화 분야의 선두주자. 주식회사 원에스티. 경기도 화성시에 본사를 둔 원에스티. 25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 중인 이곳은 특화된 기술력으로 리니어 모션 시스템 분야의 다양한 제품을 국산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온 곳인데요. 1989년 설립 이래 볼 및 롤러를 전동체로 하는 직선운동과 회전운동 베어링을 전문으로 개발해온 원에스티. 국내 최초로 LM 쉐프트와 볼 스플라인을 국산화하였으며 구름 운동과 미끄럼 운동에 대한 해석 능력과 특수강, 열 처리에 대한 응용 기술, 초정밀 가공 기술 등 특화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동안 계속 우리가 한국에 국산화되어 있지 않는 제품들을 순수한 한국 기술로 국산화시켜왔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개발이나 모든 행동들이 30년 후에도 가치를 가지도록 하루하루 변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원에스티는 각종 자동화 설비에 필요한 리니어 모션 시스템을 공급함으로써 산업 자동화 부품 생산 분야의 선도주자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기계 로봇 산업 발전 유공 기업으로 대통령 표창장을 받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원에스티의 대표 제품군은 볼 리니어 모션 가이드, 저소음 리니어 모션 가이드, 초고강성의 롤러 리니어 모션 가이드까지 다양한 종류의 리니어 모션 가이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원에스티의 그 리니어 모션의 장점으로서는 우수한 정밀도를 구현을 하고 안정적으로 주행 정도와 긴 수명이 장점입니다. 반도체, 그 다음에 FPD 장비라든지 산업기계의 전반적인 데서 저희 제품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속기, 다관절 로봇 회전부에 적용되는 크로스 롤러 베어링, 반도체 칩 마운트, 혈액 분석기 등 고속 정밀 운동부에 적용되는 볼 스플라인, 정밀 검사 및 측정기 직선 운동부 등에 적용되는 크로스 롤러 가이드웨이, 리니어 모션 샤프트, 슈퍼 볼부싱, 리니어 볼부싱, 트랙 롤러 가이드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원에스티는 해외 영업 유통망도 활발하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해외 배격회사 대리점 및 공작기계, 반도체 장비 제조사 등 영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제 국산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해서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 맞춰서 저희들도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들어갈 때 굉장히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해외 네트워킹을 좀 더 활발히 하여서 좀 더 20개국을 넘어선 한 40개국까지 늘리려고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확대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도 발맞춰 다양한 제품 개발과 제품 다변화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원에스티. 우리나라 규모로 볼 때는 반드시 일조하는 회사가 있는 게 균형상 맞다. 누가 하는 것이 맞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적으로 볼 때 원에스티가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네들을 앞질러갈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일조 가까이 갈 때는 소비자는 저희 제품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제품으로 아마 탈바꿈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0년의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국내 자동화 산업 분야를 선도하며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리니어 모션 시스템의 선도주자 주식회사 원에스티.